검은 고가 뭔지 알아요? 검은 고 이렇게 생긴 거 맞나 한번 봐주세요. 이거 맞나요? 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검은 고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프 같아요? 어, 네. 하프가 아니에요. 아, 자 이거 많은 분이 하프랑 좀 헷갈려 하시는데 하프랑 비슷한 악기입니다. 근데 어, 이건 그리스 전통 악기로 리라라고 부르는 악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별자리 검은 고 자리라고 부르지만 이 별자리 원래 이름은 리라 자리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름은 원래는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불러주면 좋겠죠. 자, 리라 자리라는 별자리입니다. 자, 이 리라가 뭐냐면 그리스의 전통 악기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악기였대요. 자, 신들이 만든 악기인데 이 악기를 신들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 세상에는 음악이 없었대요. 음악 연주하시는 분도 없고 어,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없고 춤추는 사람도 없는 거죠. 어, 그런데 신들이 이 악기를 만들었고요. 신들이 이 악기를 사람 전해주고 나서 그때서야 우리한테 음악이라는 게 생겼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악기도 연주하고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어, 아마 이 악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슬퍼했겠죠. 우리나라 제일 좋아하는 게 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거잖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악기가 요즘에 그렇게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리스 가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대요. 우리가 검은 고나 가야금 다 쓸 줄 아는 거 아닌 것처럼 그리스에서 전통 악기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도 이 악기 잘 다룰 줄 모르고 어떤 소리 하는지 잘 모르고 어,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에 잘 쓰는 악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기는 우리 친구들도 배우는 작은 바이올린 있죠. 그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어, 연주하시는 분들 영상 같은 게 유튜브 같은 데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 있는 배가별은 서양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요. 이 배가별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혹시 직녀 들어보셨어요? 네. 견우직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자, 이 별은 직녀성이라고 합니다. 자, 견우랑 직녀랑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에 사람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왕도 있고 공주도 있고 농사짓는 농사꾼도 있고 어, 뭐 소도 살고 이랬대요. 근데 직녀는 하늘나라 공주님이고 견우는 하늘나라에서 농사짓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 둘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견우가 어, 평범한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어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멋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견우랑 직녀랑 사랑을 하는데 둘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숙제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옥황상제님, 하늘나라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너네 내가 소개시켜주긴 했는데 맨날 놀러 오면 어떡해? 이러면서 공부도 좀 하고 일도 좀 하고 이래야지? 이러면서 친구들도 공부 안 하고 숙제 하나도 안 하고 혼나죠. 네. 친구들 혼 안 나요? 혼 나요. 당연히.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 숙제 안 해도 혼 안 내시나요? 아니요. 혼내시나요? 지금 혼나죠? 네, 근데 이 친구들도 맨날 너무 놀러다 혼난 거예요. 근데 혼났는데 계속 놀러다녀가지고 옥황상제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너네 그럴 바면 헤어져 이렇게 합니다. 자, 하늘나라에는요 엄청 예쁜 강이 흘러요. 그 강이 뭐냐? 바로 이 은하수예요. 이 은하수가 하늘에 흐르는 강이고 이 은하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하늘에는 직녀를 살게 했고요. 동쪽 하늘에는 견우를 살게 해가지고 서로 못 만나게 만들었다. 라는 게 견우직녀 이야기입니다. 둘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서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7월 추석날 만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직녀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강 반대편, 여기에 동쪽 하늘에 견우가 살고 있는 마고 견우 어디 할머니라고 하는데 견우 하늘에 손가락 찔러보실래요? 어, 방향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혹시 이거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혹시 이거 보셨어요? 몰라요. 아니요? 이건가요? 네. 이거 보셨으면 손 들어보실래요? 응? 다 틀렸어요. 자,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이세요? 굉장히 어둡죠? 자, 저 별은 염소자리라는 별자리에 속해 있어요. 자, 염소자리는 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 다 어두운 별밖에 없는 별자리입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그런 별자리고요. 아주 멀리 가셔야 아, 그나마 조금 밝은 별 한두 개가 보일까 말까 한 찾기가 힘든 별자리 중에 하나인데
자, 염소자리에서 첫 번째 발균별 아니고요. 두 번째로 발균별. 바비흐라는 별이 실제 견성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 별이 견성이라고 많이 했어요. 지금도 요 별이 견성이다 라고 나온 책이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고천문학자들 이렇게 옛날 책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막 문헌 같은 것들 발견하고 보니까 요게 견성이다 라고 쓰여있는 책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요게 견성이에요. 그럼 이 별은 뭘까요? 이 별은 견우가 몰래 강 건너가고 시키는 하늘나라 장군님이에요. 자, 실제 견성은 이렇게 어두운 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신분의 차이를 조금 고려해서 별을 좀 대입시켜 준 게 아닐까 싶어요. 직면은 하늘나라 공주님이기 때문에 엄청 밝은 별 주고, 하늘나라 장군님도 귀족이니까 이렇게 밝은 별 줬는데, 견우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하게 어두운 별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별이 견성이래요. 자, 그럼 요 별, 장군님 별 한번 만나볼까요? 자, 장군님 별은 알파이르라는 별이고요. 요렇게 생긴 별자리 이렇게 있어요. 무슨 모양처럼 보이세요? 발? 자, 힌트는 새입니다. 이게 새예요, 새. 독수리? 독수리? 자, 견우직면 이야기 속에서는 은하수기에 까마귀! 수많은 별들이 까마귀와 까치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에서는 은하수기에 까마귀와 까치가 날아다닌다 생각을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은하수 위에 독수리와 백조가 날아다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이 새는 독수리예요. 자, 독수리. 자, 독수리 보시면 독수리가 뭘 물고 가요? 뭘 물고 가고 있죠? 이거 뭐예요? 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혀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뱀인가? 자, 이 독수리가 사람을 왜 물고 가는지 알려면 이 독수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림 보면 독수리 엄청 크죠? 평범한 독수리가 아니에요. 신들의 왕 제우스의 신부를 뜬 독수리입니다. 제우스가 이렇게 일하다가 아, 나 목마른데 그럼 독수리가 얼른 날아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가지고 옵니다. 우와! 아니면 제우스가 이렇게 앉아서 아, 나 배고픈데 그럼 얼른 컵라면 끓여서 줘요. 신부를 뜬 독수리니까. 근데 어느 날 제우스가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저 친구 참 괜찮네. 자, 그 친구가 누구였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 하늘나라의 왕자님이었는데 제우스가 불 때 아,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는 집도 되게 막 귀엽고 어른들한테 막 예의 범절도 있고 그리스 왜 이렇게 빨대 제우스가 칭찬을 했더니 독수리가 그걸 듣고 얼른 날아가서 이 소녀를 제우스한테 물어다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독수리가 이 소녀를 딱 데리고 오니까 제우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데리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독수리가 이건 데리고 왔으니까 제우스가 이 소녀를 마음에 들었잖아요. 물어봐요. 소년아, 난 제우스인데 너 여기 살고 싶니? 아니 원래 살던 데로 돌려보내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 동네가 어디였냐면 올림포스 꼭대기 신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신기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으니까 이 친구한테 대답합니다. 저 여기 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올림포스 산 제우스와 함께 살게 된 거고 복수이랑 같이 컵라면 끓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끓이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신분분이 된 거예요, 제우스에. 자, 이 친구가 없어지면 난리 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없어져요. 연락도 안 하고 친구네 집 놀러 가거나 이러면 엄마 아빠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친구네 집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올림포스상에 갔잖아요. 엄마 아빠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한 시대에는 핸드폰도 없거든요. 네, 뭐. 그래갖고 엄마 아빠 막 걱정하니까 제우스가 그거 알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들은 내가 데리고 있다. 너희 아들 찾고 싶으면 10억이 들어있는 현금 가방을 준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들은 내가 데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내가 데리고 있을 거다. 대신에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러면서 선물을 하나 줘요. 선물이 뭐였냐면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네. 요즘에 포도철이었죠? 포도 많이 드셨어요? 저도 포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포도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매년 여름이 되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전부가 황금 포도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로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로또 하나? 그래도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게 낫겠죠? 자, 어쨌든 자, 우리 친구들은 모르는 독수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건 뭐예요? 육성? 이건 뭐예요? 달, 아 수성. 달이에요? 자, 이 달은 수성. 지구의 달 맞아요? 지구 달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네. 목성의 달이에요. 네?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 친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 이름이 가니메데스라는 친구인데 이 달의 이름이 가니메데스입니다. 목성의 가장 큰 달의 이름이거든요. 목성은 영어로 하면 뭐죠? 유피터. 그렇죠. 주피터인데 이게 원래는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름이 제우스였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뺏어다가 자기네 신화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는 건데 제우스 이름을 바꿔요. 마음대로. 뭐라고 바꾸냐면 유피테르라고 바꿉니다. 이 유피테르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주피터예요. 즉 목성은 뭐다? 제우스다. 목성의 달에 이름을 붙일 때 제우스가 사랑했던 신들, 제우스가 아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달의 이름이 가니메데스, 이 친구의 이름이에요. 즉 제우스가 가장 아꼈던 건 이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성이 하늘에 보이면 이것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마음용으로 보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새를 한번 만나볼게요. 자, 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별자리인데요. 이거 무슨 새처럼 보이세요? 네? 새가 네. 이렇게 생긴 새가 있나요? 네? 백조! 자, 볼까요? 네. 바로 백조라는 새입니다. 제가 이 별자리를 왜 좋아하냐면 이 별자리 찾으면 도시에서도 은하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백조자리가 가장 밝은 별, 백조의 꼬리 쪽에 있는 데네브라는 별이고요. 두 번째 밝은 별은 여기 몸통, 여기 한가운데 있는 별, 그리고 세 번째 밝은 별이 머리 쪽에 있는 알비레오라는 별인데요. 이 데네브별부터 알비레오별 찾아가지고 선을 쭉 연장해서 이어주면 그게 바로 은하수예요.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백조를 찾으면 은하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백조가 은하수를 따라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백조는 누굴까요? 신들 중에 한 명인데 아주 못된 신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제우스입니다. 네? 제우스예요, 이거. 네? 제우스 이렇게 안 생겼어요? 네. 제우스가 굉장히 못됐는데 왜 못됐냐면 여자친구가 엄청나거든요. 아, 그거 아, 알아요. 왔는데,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다른 여자친구한테 걸리면 안 되죠. 네. 우리 친구 다 알잖아요. 친구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세 명씩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명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제우스는 많았어요. 그래서 안 걸리기 위해서 변신을 합니다. 어쩔 때는 소로도 변신하고 백조로도 변신하고 구름으로도 변신하고 달빛으로도 변신하고 그래요. 오늘은 백조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우리나라 중심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우스예요. 자, 여기 보이는 대대보별 그리고 대가별, 알타이르별 선을 이쪽 이으면 커다란 삼각형이 하늘에 그려지는데요. 이 삼각형을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여름철 밤하늘에 가장 눈에 잘 띄는 별들이 이 세 개의 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찾기가 쉬운 별들이에요. 자, 그리고 백조 찾으면 뭘 찾을 수 있다? 은하수! 자, 여기가 우리나라 중심 방향이에요. 여기 좀 진하죠, 은하수가? 네. 여기 별이 더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중심에 별이 엄청 많이 모여있거든요. 여기 한가운데 블랙홀도 있고. 자, 별이 많아서 진하게 보이는 우리나라 중심입니다. 이 중심 바로 옆에 빨갛게 빛나는 밝은 별 하나 있어요. 내가 저... 저 이 별은 안타레스라는 별인데 이 안타레스라는 별은 이름을 둘로 나눠서 읽을 수 있어요. 안티아레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안티아레스를 빨리 읽으면 안티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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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레스, 안타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네. 안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자, 혹시 오늘 온 어린 친구들은 요새 뭐 아이돌 좋아하는 팀 있어요? 좋아하는 그룹? 누구 있어요? 뉴진스? 아이브! 아이브 좋아해요? 저는 네. 뉴진스 안티예요. 저는 뉴진스 안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제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인터넷을 쓰시면 안 돼요. 과학학 일하는 어떤 직원이 뉴진스 안티예요. 이렇게 쓰면 저희가 팬들한테 엄청 혼나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쓰는 말인데 안티라는 말은 적이다, 대항한다, 서로 싸우는 사이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안티아레스라는 건 아레스라는 신이랑 싸우는 사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자, 아레스가 누구냐면 알겠다. 전쟁의 신의 이름입니다. 자, 전쟁의 신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름이 아레스인데 로마 신화로 바뀌면 이름이 마르스로 바뀌어요. 자, 마르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죠? 화성! 화성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이게 마르스, 화성입니다. 즉 화성이 전쟁의 신 아레스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목성은 제우스를 상징하는 거였죠. 자, 화성이 이 마르스, 아레스인데
화성은 우리가 하늘에서 보면 굉장히 빨갛게 보이는 행성이에요. 너무 빨갛게 보이니까 빨갛게 피를 상징한다고 해서 전쟁의 신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이 별은 화성만큼 빨갛게 빛나는 별이에요. 그래서 이 별도 아 얘도 빨갛고 화성도 빨갛으니까 서로 경쟁관계야, 서로 싸우는 사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티아레스, 아레스신, 화성이랑 싸우는 별이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안티아레스, 안티아레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옛날 로마에서는요 이 화성이랑 안티아레스가 서로 가까이 붙으면 전쟁 난다고 믿고 전쟁 준비하고 이랬었대요. 그만큼 되게 빨갛게 보이는 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 안타레스 별을 쉽게 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밖에 나가서 보려고 하면 건물이 이렇게 가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빌딩이나 아파트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아니면 산이 이렇게 가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남쪽 하늘이 좀 많이 열려 있어야 볼 수 있는 그런 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밝기는 상당히 밝고 또 빨개서 찾기가 쉬운 별인데 조금 그 낮은 건물들이 있는 곳에 가셔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별자리 속했습니다. 정갈자리라고 하거든요. 정갈이 그냥 정갈이 아니라 좀 신기한 정갈이라서 등에 예쁜 루비 보석이 박혀 있대요. 그 루비 보석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빨간 별 안타레스 별이고요. 정갈자리는 우리나라 중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 가장 대표적인 별들이랑 별자리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유명한 별자리 많은데 궁수다리라는 별자리가 우리나라 중심 방향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또 돌고래자리라는 귀여운 별자리도 있습니다. 돌고래자리 굉장히 작고 귀여운데 아주 어두운 곳에 가시면 궁수다리도 잘 보이는 편이고요. 궁수다리 말이야. 그 제우스가 작잖아요. 아니 제우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스가 허공에다가 그냥 써봤는데 자 오늘 밤에 이렇게 여름철별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맞아서 가을철별이 쭉 저 예언자가 맞아가지고 곧 가을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공주자리가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하잖아. 그게 영생 여러분 다음에 놀러오시면 아마 가을철별자리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한번 놀러와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별들 나중에 직접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